시간이 한 4초 정도가 그렇습니다. 흘렀고요. 그렇습니다. 많이 흘렀다고 네. 생각됩니다. 17.6초가 남았습니다. 안혜지의 파울. 한 점 리드 KB스타즈 인바운드 패스 심성영 잡고 계속 돌립니다. 자, 패스 게임이죠. 다시 3초 정도의 시간이 나오면서 11.6초가 남았습니다. 이제 팀 반칙에 걸린 KDB 생명이네요. 두 번째 파울은 4초보다 더 오래 걸렸네요. 네. 상우주심이 선수들을 조금 네, 안정을 시켜주고요. 그렇습니다. 선수 교체. 김희진 선수를 투입을 하는군요. 그리고 김진영 선수가 빠집니다. 네, 지금 KDB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첫 패스를 인터셉트를 노려봐야 됩니다. 네. 두 명의 수비. 빠져나오나요?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뒤쪽 계속 돌립니다. 그리고 파울입니다. 결국 지금은 선수들이 많이 부딪히면서 KB스타즈가 원했던 뺏기지 않고 시간을 좀 보내는 예,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KDB는 첫 패스를 잡은 선수한테 파울을 하려고 했지만 네. 어제도 파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심승훈 선수 자유투 두 개가 준비가 되고요. 만약에 들어간다면 66-63 남은 시간은 4.6초. 이제 KDB 생명은 석점 동점을 노리는 경우의 수로 좀 좁혀지게 되는데요. 일단 심승훈 선수의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두 개 다 성공을 해도요. 3점 슛이 있으니까요. 그렇죠. 네, 안심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이 되네요. 네. 자, 심성영. 자, 첫 번째 공 들어갑니다. 자, 표정에서도 여유가 좀 있는 모습이고요. 강하동 선수가 전광판을 보면서 예, 남은 시간을 좀 체크를 해 보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들어가면 석점차 마무리합니다. 66-63. 그리고 KB스타즈 선수 교체. 자, 이제 4.6초거든요. 네, 첫 패스를 어디서 자, 빠르게 넘어야죠. 주고받고 3초, 2초, 탑에서 던집니다. 김미시원!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오늘 경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네. 66-63으로 KB스타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마지막 글쎄요. KDB 생명은 좀 아쉬운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.